찬미 예수님, 오늘은 7월 16일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오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눈 감아주는 마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실수에 눈 감아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두 알라고 소리를 치고 이거 누가 그랬냐 하며 범인이라도 찾듯이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뜯어 먹습니다. 이것은 실수도 아니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먹은 것입니다. 수녀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을 때 식사 시간, 기도 시간, 간식 먹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는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고 기도하기 싫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자매들이 간식을 먹을 때 맹물을 마시더라도 자매들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본당이나 사도직에 파견되면 양성기 때처럼 간식 먹는 시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에 먹을 수 있으니 꼭 먹어야겠다는 욕구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저는 수녀원 오기 전 치킨을 먹어본 적도 없고 제 동기는 치킨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식으로 치킨이 나오면 탄성을 지르던 자매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는 치킨에 목만 빨고 있었고 순식간에 치킨은 자매들의 몸속으로 들어갔지요. 그후 학교 공부를 하면서 늦은 밤까지 과제에 시험 공부를 하는데 자매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 자매를 위해서 침묵을 깼고 치킨 한 통을 다 먹으며 행복해하던 자매의 얼굴. 그 눈망울이 저를 미소짓게 하였습니다. 규칙, 규율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흐르면 규칙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으면 규칙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따지고, 묻고, 고치려 하고, 질책하면 상처만 될 뿐, 그 안에 주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눈 감아주고, 채워주는 마음. 부족함이 보이면
말없이 그의 부족을 채워줄 때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를 자녀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행이 자비가 되고 그 자비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면 주님께서 가장 흐뭇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슬프지는 않은지 힘겨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도울 마음 지니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